빨리TV 성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흥민 선수 관련 뉴스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손흥민 월클 아니라 B클럽 이적 제안이 없었다. 아니 손흥민 월클이 아니라고 손흥민이? 아, 이거 안티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뉴스인데? 뭐 동의할 순 없긴 합니다만 그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월클이라는 게 뭐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 시즌에 몇 경기 이상을 뛰고 몇 골 넣고 하면 그때부터 월드클래스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월클이 아니고 그래서 B클럽을 못 갔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가버리면 이건 좀 심각하죠. 누군가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거는 B클럽들이 손흥민을 월클로 안 치고 있다. 유럽에서는 손흥민 그렇게 높게 안 봐. 뭐 실력이나 명성이 부족해가지고 B클럽 못 가는 거야. 뭐 이런 테크로 이게 또 오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문장 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제가 세 가지 이유만 들어볼까요? 첫 번째, 월클은 기준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이른바 월클만 B클럽 가는 거 아닙니다. 미나미노가 월클이어가지고 리버풀 갔습니까? 쿠보가 뭐 월클이어서 레알마드리드 갔어요? 브레스웨이트는 뭐 월클이어가지고 바르셀로나 갔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이런 가정은. 이거 굉장히 단순론입니다. 이런 뭐 월클이 아니기 때문에 B클럽, 이걸 월클인 월클 여부하고 B클럽 가는지 마는지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제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는 당사자들 말고는 모릅니다. 이건 뭐 이렇게 속단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B클럽 관계자가 직접 실명을 까고 저렇게 얘기를 했다면 뭐 어찌됐든 그 자체로 팩트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뭐 B클럽 관계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제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손흥민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작년에만 몇 골을 넣고 지금 이런 꾸준한 활약을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 축구 권위자가 저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월클인지 아닌지 여부가 아니라 월클이 아니어서 B클럽에 안 데려가는 거 이런 얘기를 만약에 B클럽 관계자가 했다면 저는 이거는 아니 그럴 리가 없고 이거는 그냥 중상모략이다. 손흥민이 싫은 거다. 이런 정도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는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토크스포츠 인터뷰 원문을 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Sonny signs a brand new deal. Five years as well. He looks so happy at the club, doesn't he? He does, and you know what? I've seen, again, mixed reactions on this. Not so much Spurs fans. All Spurs fans absolutely delighted with this. But in terms of people outside of Spurs, the kind of question is lack of ambition by signing for Tottenham. But listen, look, he's 29, so look, he could have got another big, big move. He's that age. He could have probably got another big payday. Tottenham are going to give him a big payday. But he loves the club, like you said, and we've seen that. He's happy when he plays. He's had a couple of really, really good seasons. It could be the case that he becomes the main man. If Harry goes, Son has got so much ability. I think I'm still confused that one of the big, big top clubs haven't been in for Son, because when Son is at his absolute best for Tottenham, at some points, especially the run-up to the Champions League final in 2019, Son was so important in that season. And actually, more important than Harry Kane in some moments. I absolutely agree with you why there hasn't been such people coming in to want to sign him. And, you know, there was arguments, like you said, last season, that it's on world class. There's arguments. I mean, personally, I think he has world class games. And moments, yeah. And moments. Is he a world class football player? Probably not. But for Tottenham Hotspur, he is one of the main men, even with Harry Kane there. So if Harry does move on, he is going to step up that mantle, and he's going to be the overall main man. And perhaps that's what he's thinking. He wants that pressure on himself. So is Harry Kane world class, Darren Ambrose? Yes, I think he's world class. I think he's. 자 들어보셨죠? 암브로스가 손흥민이 월클이냐는 질문에는 뭐 probably not. 네, 아마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약간 좀 유순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전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손흥민이 월클이냐 아니냐 이건 뭐 각자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참고로 이 말을 한 암브로스는 이제 은퇴 후에 지금 축구 프로그램 패널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2016년에 하부리그에서 은퇴를 했고 국내에는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뉴캐슬이나 찰튼 애슬레틱 같은 팀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주전 미드필더로 뛰면서 좀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뭐 커리어가 그렇게 뭐 대단히 뛰어나진 않습니다. 중반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뭐 하부리그만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이 한 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암브로스는 손흥민이 월클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밝혔지만
빅클럽들이 손흥민이 월클이 아니어서 영입을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오히려 이 대화 흐름상 진행자가 이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셨으니까 아시죠? 진행자가 왜 손흥민을 빅클럽에서 오퍼를 하지 않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컨퓨즈드하다. 헷갈린다. 왜 그런지.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칫 이 안보로서의 인터뷰가 한국에 조금 다르게 좀 알려지게 되면서 손흥민이 월클이 아니고 그래서 토트넘밖에 못 있어. 뭐 이런 주장의 근거로 이용이 또 될까봐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앞서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손흥민이 월클이 아니란 거는 이 암브로스 아저씨, 이 아저씨 혼자 생각이에요. 성과 여러분. 빅클럽 오퍼 여부와는 아무 상관 없고 저분조차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토크에서 손흥민이 앞으로 토트넘의 메인맨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었나 싶거든요. 어차피 저 토크가 해리케인의 이적 여부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흥민 재계약 얘기가 나온 거고 암브로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흥민 재계약은 토트넘 팬 다수가 아니라 전부가 기뻐하는 소식이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나이를 따졌을 때 빅무브, 그러니까 좀 빅클럽으로 이적을 노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과 재계약을 했고 이거는 토트넘을 너무 사랑하고 행복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런 뉘앙스로 또 얘기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앰비션, 뭐 야망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토트넘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토트넘 관계자도 아니고 토트넘 팬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얘기야말로 저는 이제 아니 빅클럽 갈 수 있는데 왜 토트넘에 남지? 토트넘 팬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설적으로 손흥민 선수 위상을 얘기해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망이 없다는 얘기는 빅클럽에 갈 수도 있는데 본인이 안 간 거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데 안 가는 사람한테 야망이 없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어떤 사람 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연매출 100억을 딱 이뤘어. 근데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 저는 그냥 지금 만족하고 지금 이 회사 내실을 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어떤 참견 잘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야심이 없냐. 이제 매출 200억, 500억, 1000억 보고 가야지 야심이 없냐. 이 얘기를 매출 100억 지키는 것도 어렵고 아니면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는 팀의 오너한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빅클럽에 갈 수 있고 그럴 만한 퍼포먼스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에 남았다. 이 얘기를 지금 역설적으로 현지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떤 폄하나 좀 어떤 비하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전혀 없고 아무튼 현지에서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는 게 손흥민이 정말 그만큼 토트넘을 사랑하고 멋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나오잖아요. 케인이 만약에 떠나게 되면 손흥민이 토트넘의 대표, 그러니까 메인맨이 될 거라는 전망. 이것도 이제 앞선 얘기들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는 만약에 케인이 떠나게 되면 누누 감독이 손흥민을 톱으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선 자원이 좀 많은 팀이잖아요. 지금 토트넘이 이번에 브리안 힐도 왔지만 굉장히 좀 반면에 수준급 스트라이커가 없어요. 만약에 케인이 떠나게 되면 그에 필적할 만한 스트라이커 영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맨유 마샬 영입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얘가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손흥민 선수가 공격의 핵심으로서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아니면 책임을 더 크게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번 시즌에. 괜히 뭐 영국 레전드가 손흥민 월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뭐 빅클럽 그래서 못 간다고 했다. 이렇게 알고 기분 상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 만들었고요. 이거 얘기한 분 영국 레전드급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지어 손흥민이 월클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는 했지만 빅클럽을 그래서 못 간다는 얘기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거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길게 설을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가지 축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올림픽 메달 도전 계속 이어지기를 마지막으로 응원을 하면서 뜬금없이 내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꿀빡.